머스크 해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머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극도의 흥분을 느끼게 해줬던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분들 누구냐면 바로 호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주 출신의 랩 그룹이에요. 호주 리액션 비디오를 저희 채널에서 처음 만드는데, 전 사실 이분들을 유튜브에서 작년 정도에 우연하게 이제 발견을 하고 이분들의 음악을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 드릴 랩의 선구자인 랩 그룹 원포입니다. 원포. 원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스트리트 가이드 파트 1이라는 드릴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팀에 대한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어요. 호주에서 굉장히 핫한 랩 그룹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드릴에서 갖고 있는 오리지널러티는 영국 드릴 래퍼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러티와 비교해봐도 전혀 퀄리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전혀 떨어짐이 없는, 정말 오지 바이브를 그대로 갖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로드된 스트릿 가이드 뮤직비디오를 제가 헬스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오지씨시라서 이거 제가 분명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뭐 멤버 정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그냥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의 스트릿 가이드 파트 1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ream 뮤직비디오에서 후드들과 래퍼들이 보여주는 그런 블랙 패션들 있죠? 난 그런 게 좋아. 막 요즘에는 화려한 이런 것보다 진짜 딱 절제된 이런 블랙 패션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오! 그냥 드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그냥 랩으로 떼창 치듯이 하니까 임팩트 쩐다. 미쳤다. 와, 이분 목소리 미쳤네요. 거의 제가 스톰지의 랩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전율과 약간 비슷해지려고 그래. We left them with an open soul. Don't want war, better grow some balls. Hope my young G don't lose them keys. It's gonna do more than open doors. 제가 말했죠. 드릴 음악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마초적이고 남성적이야. 진짜 이 강인한 냄새? 그냥 강인함이 그냥 그대로 잘 느껴지는 남자의 음악이에요, 드릴은. 오. 딱 그 동네 분위기도 있잖아. 약간 이들이 약간의 이 동네 후드스타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진짜 막 애틀랜타 트랩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 있죠. 아, 좋아 좋아 좋아. 존나 신나네. 야. 지구는 넓어. 실력자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엄청나게 많아. 영국 드릴을 즐겨 들었던 저에게는 진짜 이런 비디오 보면 전율적이야. 영국에만 오지 바이브가 있는 게 아니었어. 아, 존나 좋다.
아 랩이 일단 정말 타이트하니까 아씨 이러니까 제가 짐에서 운동이 안 될 수가 없지. 그냥 랩이 공격적이니까 진짜 격투 게임으로 치면은 진짜 막 무한 콤보 먹이는 기분이야. 아 그러니까 타격감이 있는 거예요. 아, 존나 멋있다. 요즘 아시안들도 드릴 랩을 진짜 많이 하는데 좋은 곡도 많거든요. 와 근데 이 호주에서 들려주는 이 호주 드릴 랩은 와 전율적이야. When them boys can't afford a seat, and I pay my bills with rap, I still got paid for all the fees. Track phone rings, they calling me. Also, if they say I'm done with that 4-4, but I still got swords like Lord the Rings. This time I've been forfeiting just. 남자들이 제대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있죠. 드릴 같은 거. 아 존나 좋아. 그냥 힙합에 있어서도 그랬어. 왜 뉴욕 힙합을 제가 좋아했듯이. 약간 좀 힙합에서 남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강한 모습들. 약간 그런 느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존나 멋있다. 끝났어 이거. 아. 예. 원포의 스트릿 가이드 팟 1 들어봤습니다. 와! 미쳤어. 어. 아, 그냥 이분들은 그냥 오지씻을 그냥 가져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표현하니까 아, 이건 뭐 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지. 아, 요즘 진짜 많은 나라에서 래퍼들이 트렌디한 음악 장르로 드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에도 이제 드릴 랩을 하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호주에서 가져오는 이분들의 음악은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알게 됐지만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진짜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영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지 바이브가 호주에도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어떤 배경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가 약간 후드에서 진짜 우리들이 진짜 거친 인생을 살아온 후드스타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뭔가 진짜 오리지널리티 그냥 100%로 가득 찬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운동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음악 들으면서 운동했을 때 어떤 그 흥분이 아직까지도 가라앉혀지지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